시원한 바람에 물 맑은 계곡은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죠. 그런데 휴가철마다 불법으로 차려지는 식당 때문에 환경 오염은 물론 위생상 문제로 눈살 찌푸려지는 곳도 많은데요. 경기도가 개발 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다음 달인 7월 5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펜션과 식당을 차린 배짱 장사가 해마다 기승을 부립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관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7월 5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 한철을 노린 이런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 지역 21개 시군에서 벌어지는 무허가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대상. 특히 계곡 근처 불법 식당에 대해선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기도와 시군 인력으로 꾸려진 합동 단속팀이 점검합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시정 명령과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